그래서 대우와 누가 보고 할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나요? 단수, 복수. 그렇죠. 뭔가 단수가 과거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알 수가 있죠. 만약에 과거에 복수의 존재가 있었으면? 그렇죠. There were, W-E-R-E로 바꿨겠죠. 현재 단수가 있으면? 현재 단수가 있으면? There is. 현재 복수가 있으면? There are. 오면 여기에 여러분들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챙겨 놓으세요. 이게 뭐지?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설마. 네, 좀 이따가 들여다볼 시간 드리니까 잠깐 모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힘은 누구 대신 왔습니까? The poor old man. 그렇죠. The poor old man 대신 왔죠. 어 말고요. 앞에 나왔다고 다시 얘기하니까 The poor old man 대신 왔죠. 이 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advice하고 advise하고 비교하라고 했네요. advice의 뜻은? 그렇죠. 조언, 충고. 무슨 씨? 이름 씨죠. 그 다음에 advice는? 너 왜 왔어? 아, thank you. 그러니까 advise는 충고하다라는 하다시죠. 그러니까 advice 충고, advise 충고하다. 안녕하세요. 빗자리 왔는데요. 혹시 책은 뭐 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안 샀나요? 안 샀다 아직. 오케이. 빨리 빨리 사야 될 텐데. 잠깐만요. 아 현호 여기 구미중학교 맞지? 네, 중1이고요. 니들 시험 치지 중간고사.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안 돼가고 있다. 와우. 오케이. 아는 사람도 있나요? 한 두 명 정도 있죠. 현호 아는 사람 한 두 명 정도 있지 않나요 여기? 모르는 거지. 아 뭐 모른다. 누구냐 넌 뭐 이런 분위기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잘 듣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나요? 오. 그러면 준비 잘 돼가고 있는 거네요. 그건 또 아닙니까? 이상한데?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면 준비가 잘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니가 어떻게 알아? 니가 현호, 니가 현호 막. 제가 한 번씩 걸어. 아, 니가, 너는 공부도 안 하고. 한 번씩 아니지,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뭐 이러잖아. 아 그런 애들 꼭 있어. 아 엄마들도 그래. 엄마 아빠들도 아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말은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럼 공부를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어떨 때는. 오케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One day,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gave the old man some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저요, and하고 gave 사이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and하고 gave 사이에 일어난 일은? The king. 그렇죠, the king이 생략되었죠.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and the king gave the old man's son a beautiful horse as a present. 고요. 그 다음에 as에 대해서 내가 조사해오라고 안 그랬죠? 네. 예, as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아니요. as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as는 첫 번째 뜻.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present가 뭔가요? 뭐뭐로서란 뜻이죠. 뭐뭐로서. as는 뜻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as가 될 수 있는 뜻은 뭐하고 똑같은 뜻?
because하고 똑같은 뜻이 되기도 합니다. because가 뭔데? 뭐뭐 때문에. 그렇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뜻, because는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 할 때,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 뭐뭐만큼 또는 뭐뭐 같은 뜻인데요, 뭐뭐처럼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번에 뜻으로 쓰였을 때 as I was sick, I didn't go there. As I was sick, I didn't go there. 무슨 뜻일까요? As I was sick, I didn't go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here. 그래서 because는 길이가 as는 길이가 짧다. 그렇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뭘 더 많이, 뭘 더 많이 쓸까? as를 더 많이 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I was 10 as I was 10 I met her as I was 10 I met her 10살이었을 때 그녀를 만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as가 when 대신 쓸 수 있고 when I was 10 I met her 대신에 as를 쓸 수도 있다. when은 길고 as는 짧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아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I am 뭐 동의가 얘기하겠죠. I am as tall as my mom. 이렇게 얘기하겠죠. I am as tall as my mom. 뭔 뜻이에요? 나는 나의 엄마만큼 키가 크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as my mom. 나의 엄마만큼 엄마처럼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as는 뜻이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잘못 해석하면 잘못해서 가면 망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 중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자, 예전에 그럼 설명해드리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 아, E2하고 E2의 차이점. 맞군요. 자, 여기에 The next day, the sun went to the field to ride a horse. 에서 E2하고 2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같은 녀석은 당연히 아니니까 내가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2하고 E2는 어떻게 다른지 동의가 좀 얘기 좀 해줘. 뭐뭐에게 란 뜻이고 두 번째 2는 이거는 수동사가 뭐냐? 몰라. 이거는 명사가 뭐? 명사가 뭐? 농담? 아는데 뭐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까? 동사는 뭐죠? 모른다. 네가 가르쳐라.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배우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E2 뒤에는 뭐가 왔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왔고 E2 뒤에는 뭐가 왔습니까? 두가 왔죠? 네.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E2를, 그러면 E2를 보고 뭐라 그러냐? E2를 보면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E2는 I go to school 할 때 2하고 똑같죠.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뭐 2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2 뒤에 어떤 것이 와서 어떤 것에게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맞는다. To the fie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이거.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네. The sun이 went 했다. 어디로? To the field로.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to는 to 뒤에 ride a horse. Ride a horse의 뜻이 뭐예요? 말을 타다. 그렇죠. 말을 타다. 라는 무슨 시 왔어요? 타다시. 타다시 왔죠. 동사. 됐습니까? to 앞 to 뒤에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오면 이제 선생님이 있는 형사를 또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 2, 3, 4 중에 뭔지 조사해보라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이가 생각할 때는 1, 2, 3, 4 중에 뭡니까? To ride a horse는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To ride a horse는 임나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던가요?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죠. Ride a horse 하면 뭐하다?
말을 타다 라는 뜻인데 to ride a horse는 이 문장에서 말을 타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unfortunately 에 대해서 물어봤죠? 됐습니까? unfortunately. 그래서 다빈아 이거 무슨 시냐? 어찌시죠? unfortunately 뜻이 뭐길래? 그렇죠. 불행하게도 라는 뜻이니까 어찌 불행하게도 부사라고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말들 쓰시죠? 네. 수업 안 해서 모르겠다. 수업 안 해서 모르겠다. 학교 선생님들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이런 말 쓰시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있죠? 못 알아듣다. 이건 재밌다. 책 오늘 사야 돼. 누가 두 번 아니면 엄마한테 보여줬으니까 그것 좀 하고 다 숙제야. 잠깐만요. 속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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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 이렇게 속닥속닥 얘기하는데? 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뭐 이런 거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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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예, 죄송합니다. 화한 내지 마시고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제 unfortunate도 물어봤었죠. unfortunate는 뭔가요? unfortunate 여기 빼고 ly 빼고 unfortunate 뭔 뜻일까요? 그렇죠. 불행한 이라는 뜻이 불행한 어떤 불행한 무슨 시예요 이거 없으면 어떤 시죠? 학교 선생님들이 형용사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는 얘기 잘 안 쓰고요. 어떤 시라고 해요? 왜? 어떤 불행한 어찌 불행하게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fell and broke his leg. He는 누구 대신 왔습니까? 를 물어봤죠? 그래서 다솔 He는 누구 대신 왔어? The son. The son. Whose son? The poor old man's son. So the poor old man's son is 이만이죠. Fell and broke his leg. 오케이. 그래서 maybe. Maybe랑 같은 말 하나 주세요 라고 했네요. 네. 오케이. 동희야 maybe랑 같은 말 뭐가 있지? 그렇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뭐 흠 해봤자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동희 또 뭐 엄마한테 문자 또 보내드릴까요? 축하고? 딴 건 다 했는데 누구 안 왔지? 그것도 물어봤구나. 그래서 unfortunately 반대말은? Not fortunately 또? Luckily 이런 것이 있겠죠. 됐습니까? Unfortunately는 불행하게도고요. 그 다음에 Fortunately 하면 어찌 다행스럽게도 라는 뜻이겠죠. Fortunate 하면 다행스러운 그렇죠. 다행스러운 운 좋은 이라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기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Maybe랑 같은 말 그럼 뭐가 있던가요? 네. 아무나 하세요. Probably가 있죠. Probably 또 다른 거 찾아온 사람 전부 다 probably 조사해 왔습니까? 오케이. 사전 찾으니까 probably가 나오나. 또 비슷한 말은 그렇죠. perhaps도 있죠. perhaps maybe probably perhaps 이런 것들 전부 무슨 뜻이다? 아마도 라는 뜻이다. 현우는 안 적어도 다 아나 봐. 그쵸? Maybe, probably, perhaps 전부 다 아마도 라는 뜻이다. 연필이 없어서 연필 준비해 있을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생일 때 많이 물어봤죠? 네. 그쵸? 그 다음에 초이 생각할 때 maybe it is 뒤에 생일 때 많이 본 것 같아요. maybe it is 조사한 거 얘기하세요. 도저히 모르겠다. 어. 생겼어. Maybe it is. 이게 생겼단 말? 그렇죠. Maybe it is bad luck. 이 생겼죠. Maybe it is bad luck. 오케이. 난 다솔. Maybe it isn't. 이게 생겼단 말은? 어? Maybe it isn't good luck이다. Maybe it isn't bad luck. bad luck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The old man said. 그 old man이 말하기를 maybe it is bad luck, maybe it isn't bad luck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maybe it is bad luck, maybe it isn't bad luck.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좀 해. 맞습니까? 창문 약 깨고 있지 말고 학교에서. 맞습니까? maybe it is bad luck, maybe it isn't bad luck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현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얘들한테 내가 숙제 냈던 걸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ll the neighbors said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The old man thought for a minute and said maybe it will. 뭐, maybe it won't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물어봤네요. It은 뭐 되지 않습니까? 를 물어봤죠. 오케이. Okay, 그래서 다빈이 생각할 때 첫 번째 it은 뭐 되셨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아니죠. 조금 잘못됐죠. 오케이. Okay, it이 뭐 대신 왔는지를 생각하려 그러면 그렇죠. That horse 대신 왔죠. It은 뭐 대신 왔다? That horse 대신 왔습니다. 그럼 이게 왜 that horse 대신 왔냐 하면 will 뒤에 생략된 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솔이 생각할 때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Be bad luck 대신 왔다. 또 초이 생각할 때 will 뒤에 생략된 말은 뭐예요? 배드럭 대신 왔, 아, 생략됐다. 또? Bring. 그렇죠. Bring good luck이 생략된 거죠. Bring good luck.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the horse won't bring good luck.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the that horse won't bring good luck. 됐습니까?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bring good luck. 그러니까 all the neighbors said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이러고 얘기했더니 the old man thought for a minute and said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that horse will not bring good luck. 이러고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few days later 뭐 드세요? 며칠 후에 말이죠. 며칠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자, 그리고 어퓨는 선생님이 수업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썼죠. 어퓨 하고 또 옆에다가 뭐 쓸까? 어리트를 쓸까? 뭐. 어리트 쓰고. 그다음에 어퓨 밑에 뭐 쓸까? 퓨 쓰고. 그다음에 어리트 밑에는 little 쓰고. 오케이. Little이 무슨 뜻이 아니다? 작은 이란 뜻이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적은 양 이란 뜻도 있다 했죠.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거죠.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 이걸 보고 이제 세로축이라 그러죠. 그렇죠. 세로축에는 이런 거 그리겠죠.
그쵸? 그럼 요 밑에는 이름 그리겠죠? 그쵸? 그 다음에 a few하고 few 밑에는 뭐? 복수명사. 그 다음에 a little하고 little 밑에는 단수명사. 맞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살을 붙여보면 a few나 few 뒤에는 a few books야, a few book이야. a few books 해야 된다. 왜? 이게 몇 개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little이나 little 뒤에는 a little money. A little money, a little water, a little time, little money 이런 걸 쓴다. 셀 수 없는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사용해야 된다. 왜? 얘는 개수를 얘기하는 말이고 얘는 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배운 문법 중에 얘는 뭐, 뭐처럼 쓰는 거야? 앱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얘는 many처럼 쓰는 거고 얘는 much처럼 쓰는 거고. 자,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하면 뭐 뜻이야?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몇 명의 친구가 있다는 얘기죠? 네. I have a few friends. 나는 친구가 없다. 거의 없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ew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그렇죠. 내 안에 not 들어있다. 의미상 not이 들어있는 부정적 의미다. 내가 친구, 근데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뭐에 따라 다른거다? 태도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 했어요. 내가 친구가 두 명 있어도 이런 표정이면 I have a few friends 라는 거고, 친구가 두 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같이 놀 사람이 없고 생각하면 I have a few friends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주머니에 천 원이 들어있는데 유치원생이면 뭐라 그럴 건데 I have a little money. 난 돈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대학생인데 오늘 수업 들으러 가고 오늘 뭐 동아리 모임 끝나고 술 한잔 하러 간다는데 주머니에 천 원이 들어있으면 I have little money 라고 얘기한다 했죠.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돈이 거의 없는. 그렇죠. 난 돈이 거의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했었죠.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and하고 took 사이에 생략된 말이죠. 그래서 and하고 took 사이에 초이 뭐가 생략됐어? 저희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된 것 같습니까? 고민 중이다. 네. 그래서 다빈이가 생각할 때 뭐가 생각됐어요? 고민 중이다. 다솔이가 생각할 땐 The soldiers. Soldiers. 그렇죠. The soldiers가 생각됐죠. Soldiers came to the village and the soldiers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했고 그리고 또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연결해 놓은 거죠. The soldiers가 came to the village 했고 The soldiers가 took all the young men to war 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전체적인 take A to B도 물어봤네요. take A to B 그래서 take A to B 무슨 뜻이야? A를 B에게 데려다 주다. 그렇죠. Take A, B 하면 A를 B에게 데리고 가다, 데려다 주다라는 뜻이죠. 어? Take me to the moon. 그럼 어떻게 Take me to the moon. 나를 달에게 데려다 줘라. 그렇죠. 저를 달로 좀 보내달라.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Give A, B는 뭔 뜻이다 이런 얘기 이건 수업 다 했던 것들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그렇죠. 옛날 옛적에 누가 뭐 했대요? There was a poor old man 했던 말입니다. 가난한 할아버지께서 있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시작할 때 once upon a time 이런 말로 뭐 시작한다 했죠. 이거 외에도 뭐 long time ago long ago 이런 말들 아니 딱 보면 아 옛날 얘기 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셨던 옛날에 저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같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한때는 there was 있었다. A poor old man 있었다. 등장인물 소개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Why? 누가 어땠다? 매우 현명했습니다. And 그리고 누가? Many people 뭐했습니까? Visited the town.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누구를? The, the poor old man. 많은 할아버지를 방문했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은 왜? For advice. 충고 좀 해달라고 말이죠. 아, 저희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for advice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 왜 이런 거 하려고 방문하죠? 할아버지가 어떻기 때문에? 와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충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뭐 했습니까? 더 킹이 비지티드 방문했죠. 무엇을? 더 빌리지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누가 사는 빌리지겠어? 더 푸어 월드맨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방문했겠고요. And 그리고 더 킹이 뭐 했습니까? Gave 주었죠. 누구에게? The old man's son에게. 그렇죠. 무엇을? A beautiful horse. 뭐로써? As a present. 선물로써 그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선물했습니다. 왜 선물했을까요? 할아버지가 어떻고 어땠기 때문에? wise하고 gave people advice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가 현명하고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니까 그런 소문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백성들을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as a present 선물로서 son에게 beautiful horse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문제의 유형은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그럼 몇 가지 읽었어? 그렇죠.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받았으면 좋아 나빠 좋아요 되게 좋겠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질 말은 C죠. 그 다음 C가 이어지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네. 왕이 선물을 내렸으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하기를 All the neighbors가 말하기를 그렇죠. 모든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저 말이 뭐 할 것이다? 그렇죠. 데리고 올 거래죠. 몰고 올 거래죠. Bring 뭐 하다? 데리고 오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로 여기를 넣어서 데리고 올 거다. 무엇을? Good luck. 행운을 몰고 올 겁니다. 아, 저 말이 길조예요. 그렇죠. 좋은 징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누가 뭐 하기를 The old man이 thought. thought는 뭐야? 무슨 형? thinking의 과거야.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잠시 동안. 그렇죠. for a minute 동안. 할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for a minute. 잠시 동안. 그리고 and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아마도 뭐 할 수도 있고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할 수도 있고 maybe the horse will not bring good luck. 호스가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운을 몰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부분 어디? 그렇죠? B죠. 네. 그래서 the next day 언제? 다음 날. 누가 뭐 한 다음 날? The sunny present를 take. 그렇죠. 다음 왕이 그 아들에게 그 as a present로 선물로서 말을 준 다음 날. 그렇죠? 막 엄청 타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말 선물을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자동차 여러분도 선물을 받아봐. 그렇죠. 차고에 잘 놔두고 이렇게 막 구경합니까? 아니죠. 얼른 몰고 나가보듯이 한 거죠. 그래서 누가 뭐 했습니까? 더 써니 렌트 했죠. 갔죠. 어디로? 필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웨어에 대한 대로 어디로? 들판으로 나간 거죠. 들판으로 갔다. 그 다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로 왜? To ride a horse 하기 위하여 말을 타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 to ride a horse의 뜻은 말 타는 것, 말 타기 위하여, 말 타기 위한, 말 타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인데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did he go to the field?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호한으로 왜 갔니? To ride a horse 하기 위하여 그가 그래서 투부정사에 무슨 정용법? 부사 그렇죠 부사 정용법이라고 한다 왜? 어떤 질문에 대한 부사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며 지금 why에 대한 대답이 말을 타기 위하여 아? 그러니까 근데 unfortunately가 떴어요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겼겠어 안 좋은 일이 생겼겠어 안 좋은 일 생겼겠죠 어떤 일이 he가 fell and broke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뭐하고 뭐했다 떨어지고 부러뜨렸다 그렇죠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죠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보고 무슨 사고? 낙상, 낙마 사고를 한 거죠 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더 네이버스가 뭐하기를 세다기를 보다 배다 부릅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뭐 아들이 말에 쫓겨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막 하하하 좋다 이런 사람 없죠. 그렇죠? 기분 안 좋겠죠. 그래서 뭔가 또 이웃들도 배다. 아이고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할아버지 뭐 했겠죠. 그랬더니 그 이런 상황 보고 누가 뭐예요? The old man is sad. 네. 말하기를 Maybe it is bad luck. 뭐일 수도 있고, 아마도 뭐일 수도 있고, 불운. 일 수도 있고, maybe it isn't bad luck.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 집에 아들내미가 다리 부러져갖고 찾아갖고,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참 불운한 일이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불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런 겁니다. 이상한 할아버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계속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말을 선물로 받았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행운을 불고 올 거예요. 막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bring good luck. 행운을 불고 올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됐습니까? 할아버지 표정이 어떻겠어? 이렇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maybe 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Maybe 이러지도 않겠죠. 그냥 네.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계속 할아버지가. 네. 아들 레비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또 이릅니다. 됐습니까?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어질 부분은 어디? D. D죠 이제. 언제?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누가 뭐 한 며칠 후에?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며칠 후에 누가 뭐 했습니까? 솔저즈가 케인했죠. 어디로? 투더 빌리지. 마을로 왔죠. 그리고 and the soldiers가 뭐 했습니까? 툭했죠. 누구를 툭했어요? All the young men. 모든 젊은 남자들을 데리고 왔죠. 어디로? To war. 그래서 전쟁터로 끌고 왔죠. 데리고 왔죠. 전쟁터에 끌고 왔다. 됐습니까? 전쟁터에 끌려가는 건 참 행운이죠? 아니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모든 젊은 남자들을 전쟁터로 툭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the old man's son didn't go.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누가? The old man's son이 뭐 했습니까? Didn't go to war겠죠. Didn't go to war. 어디로 가지 않았다? 전쟁터로 안 갔죠. Because he couldn't walk. 그가 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걸을 수 없는 애 끌고 가봤자 뭐 하겠어요. 됐습니까? 예? 아, 그래도 지기죠, 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that's good luck. 누가 한 말이겠어요? The neighbors. 그렇죠. 뭐구나. 행운이로구나. 라고 누가 이웃들이 말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자성어가 있죠. 세옹지마. 그렇죠. 세옹지마래죠. 세옹지. 세옹지마는 어떨 때 쓰는 사자성어를 성어합니까? 역경에서도 한 가닥 희망은 있다.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세옹지마.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네.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를 쳤는데 영어가 50점 나왔어. 50점. 그러면 이제 그게 뭐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나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나쁜 일로 끝나는 겁니까? 아, 네. 선생님들은 뭐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내신으로 인해서 고맙고 가기 원하는 고맙게 지방을 나눠주니까 고민을 해.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 그렇습니까? 나중에 또 뭐 아포고등학교 매드 가서 후회하지 마신 거예요. 어디서 보겠지?
옆에 보고 짬뽕 유명한 데 있어. 짬뽕? 어?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를 또 가지 마시고요. 버스 타고 막 1시간, 2시간씩 가는 데 가지 마시고요. 가까운 데 가세요. 알겠습니다. 선조가 구리고보다 좋다고? 경구고보다 좋다고? 네. 글쎄. 뭐 애들 정신 차렸어. 그거 연애하느라 바쁜 학교잖아. 그거. 어? 연애하느라 바쁜 학교인데 요새 학생들 한 명 갔어? 한 명 갔어요. 딱 한 명. 자, 경구는 씨 훨씬 많이 보냈고. 근데 군대를 따지면. 근데 또 갑자기 또 근데 또 형들은 학비에서 샌들을 경구보다 선조보다 많았는데. 아니야, 서울대만 따지면 경구가 훨씬 많이 보냈어. 다섯 명이가 보냈는데. 근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도 생각해야죠. 서울대 말고. 전반적인 입시 성적은 국민고가 제일 낮긴 낮습니다. 서울대 말고 다른 학교 뭐 서성한이라든지 서성한이 뭐죠? 서성한이 뭐야? 서강대. 제 위에 세 개가 있잖아. 스카이, 서울 고려 연세, 그 밑에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별 관심 없고요. 관심 있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설명했었습니다. 먼저 뭐 give a b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이 문장 나오는 문장이 어디 있더라? 이거 king, 보세요. The king, the king gave the old man's son a horse as a gift에 나와 있죠. A에게 B를 주다. 그다음에 조동사 뒤에 생략은 어디 나와 있나요? Maybe it will bring good luck. Maybe it won't to bring good luck. 할 때 bring good luck이 생략된 부분. 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어질 내용은 다 해봤고요. 그러니까 네. 답은 뭐죠 그러면? 2번. 2번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글에 나온 노인의 철학, 그 생활의 지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5번. 오케이, 그렇죠. 행운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나타낸 사자성어가 뭐라고? 세웅지마. 세웅지마. 여러분들 사자성어도 속담은 물론이고요. 사자성어도 좀 이제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무슨 설명을 하거나 시험 문제 그런 거와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웅지마의 뜻 세자는 보더란 뜻이죠. 보더. 보더고요. 옹은 올드맨이죠. 그 다음에 지는 오브죠. 그 다음에 마는 홀스죠. 아이고, 알을 빼먹었네. 에스를 빼먹었네. 오케이, 그럼 보더가 뭐냐 하면 보더는 국경이라고 국경. 국경 지방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국경 지방에는 뭐가 잘 발달합니까? 그래서 전쟁이 많이 발발하죠. 그러니까 국경 지대니까 딴 나라랑 가깝잖아. 됐습니까? 우리도 중국이랑 전쟁 많이 했잖아요. 됐습니까? 길흉화복이 뭔데? 길흉화복. 길흉화복. 럭이죠, 럭. 배드 럭이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울럭. 액시던트죠? 울럭. 좋고 흉하고 안 좋고 그러니까 좋고이 아니고요. 좋고 나쁘고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기거나 또는 복을 받는 거 이런 것들 인생의 rise and fall을 얘기하는 거예요. rise and fall. 그렇죠? 인생의 rise and fall. rise가 뭐예요? 오르다. 그렇죠. fall은 떨어지다. 이런 것들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사람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세옹이 이게 조금 잘못 설명이 한 건데요. 국경 지방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말이 있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 설명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알아도 된다. 세옹지마랑 관계된 속담. 우리 전에 속담 한 적 있죠? 여러분 그때 관계 있는 속담이 뭐다?
McCloud has a silver lining.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구름이 뭘 갖고 있다? 반짝이는 라이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 구름이 뭐 갑자기 날씨가 구름이 맡기고 이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 클라우드는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도 뭐가 있다? 반짝이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었어.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maybe it will, maybe it won't 뒤에 생각했던 말 했습니다. Maybe that horse will bring good luck. Maybe that horse will not bring good luck. 그 말이 행운을 몰고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알맞은 말 넣어라. He cannot play tennis. 하고 있네요. He cannot play tennis. 여기 G라고 써있네요. 네. 그렇죠. 어디 보고 참고하면 되는 거야? Grammar to know. 그렇죠. Grammar to know 라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 보면 안 되고. He cannot play tennis, but I can. 그렇죠. Can 뒤에 생겼던 말은 But I can play tennis. 그러니까 그는 테니스를 못 치지만 But I can play tennis. 나는 테니스 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뭐 조사 뒤에 생략에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I don't like movies, but my sister does. Wow, does 대신 왔죠. Does는 대동사네요. 뭐 대신 네. 맞습니까? But my sister likes. 그렇죠. Likes movies 대신 왔죠. I don't like movies, but my sister likes movies 대신 왔다. 얘는 조동사 뒤에 생략은 아니고 뭐 대동사가 뭐 대신 왔냐 라는 거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she 니까 하다 시인 do에다가 s를 쓴 녀석 does를 do가 아니고 does를 써야 되겠죠. Okay. I like ice cream but he doesn't. 이번엔 생략이네요. But he doesn't like ice cream이 생략했죠. But he doesn't like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는 doesn't like ice cream, doesn't만 해도 되죠. 안 좋아한다 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자고 한 이유를 알겠네요. 이거 알차례죠? 됐습니까? 네. 그렇지, 벌써 지루해 보이네요. 네. 오케이. 참, 수업 끝나고 나서 알려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넘버 13 카테고리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고 타이틀 Boring Scenes in Movies. 자, 이 글자 잘 안 보이죠, 현우는? Boring이야. B-O-R-I-N-G Boring Movies Scenes in Movies. Number 13 카테고리 영역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제목은 Boring Scenes in Movies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읽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읽고요. 그렇지. When you watch a movie.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Scene 1. Scene 1.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he kills them all. He kills them all. However, when 20 people shoot at the hero, they never kill him. Scene 2. The hero is running away from the bad guys.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Scene 3. In an action movie. There may be hundreds of bad guys.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one by one. Scene 4. A building is burning.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 But door is always locked.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Inside the building.
Inside the building. Of course. Of course. Okay, 다음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Did you see the main movie is more exciting? This film may be more exciting. But many people are tired of them.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se rules. Okay, 그러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Okay,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바로 물어볼게요. Okay, 그래서 답인 familiar의 뜻은 낯익은. 그렇죠, 낯익은, 친숙한, 익숙한, 맞습니까? Okay, 단어니까 여러분 단어 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조사할 거는 when이 1번이냐 2번이냐 됐습니까? 네. when이 무슨 뜻이냐, 언제 라는 뜻이냐, 아니면 무슨 뜻? 뭐뭐 할 때 라는 뜻이냐 됐습니까? 그리고 그 뜻이 된 이유도 얘기해 주세요. 언제란 뜻이라면 언제란 뜻으로 쓰여진 이유,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쓰였으면 뭐뭐 할 때 라는 뜻으로 쓰여진 이유를 제가 현우 빼고는 다 설명했으니까 현우 빼고는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amiliar 됐고요. 그 다음에 here라에 대한 얘기. here라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들. here라만 보고도 뭘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here라. 그 다음에 여기 썸에 대한 얘기. 썸에 대한 얘기는 뭐 조사해봐라. 썸 뒤에는 이죠. 썸 뒤에는 어떤 단어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썸 뒤에는 얘도 올 수 있고 얘도 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썸 뒤에 올 수 있는 두 가지. 썸 뒤에는 이런 녀석도 올 수 있고 저런 녀석도 올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A few 뒤에는 A few나 few 뒤에는 될 수 있는 것 새 복수형 이라고 했죠. A little이나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것 그렇죠. 셀 수 없는 것 반수형도 하지만 썸은 좀 다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단어의 뜻 common, 다솔, common의 뜻은 보통의 여기서 물론 보통의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보통의란 뜻 말고 다른 뜻이 좀 더 어울리겠죠. 어? 그렇죠. 흔한이란 뜻이죠. 그니까 자, 얘는 반대말 조사해 보세요. 예, 반의요. 커먼을 찾아 커먼 인터넷 검색창에 커먼의 반대말 쳐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현우야 지금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밑줄 써가지고 니들이 다음 시간까지 나한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커먼의 반대말이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스는 뭐겠어요? 먼즈는 뭐 대신 왔냐죠. 먼즈는 무엇 대신 왔는가. 먼즈는 어떤 말 대신 어떤 단어 대신 사용됐다. 일단 확실한 건 단수 대신 온 거야 복수 대신 온 거야? 복수. 복수 대신 온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 네. 지금 네가 중1인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 그동안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학교에서도 똑같을 텐데? 응? 학교에서 좀 달라요? 학교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까? 너무 알겠습니까?
The missing one.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he kills them all.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에 슈트, 여기에 슛 두 개 비교. 그러니까 여기는 왜 슈트고 여기는 왜 슛이냐? 누가? 여기는 왜 슈트고 여기는 왜 슛이냐? 둘을 비교해서 여기에 슈트를 써야 되는 이유하고 여기 밑에는 슛을 써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슛이 무슨 시죠? 하다시. 동사로 하다시. 어? 이번에 he kills them all. 그다음에 when 20 people shoot at the hero, they never kill him. him은 누구 대신 왔느냐? 맞습니다. 님은 누구 대신 왔느냐? 그 다음에 네버 보니까 반갑죠? 네버 보니까 반갑죠? 안 반가워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무슨 부사? 빈도 부사죠. 그렇죠? 그러면 네버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네버는 절대 안 하는 빈도잖아. 이거보다 빈도가 좀 높아지면? 그렇죠. seldom, hardly였죠. 걔들은 뭔 뜻이었는데 seldom, hardly? 거의 안.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렇죠.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sometimes. 그렇죠. sometimes죠. 가끔씩, 때때로. 됐습니까?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그렇죠. often, 자주죠. 자주, often, 자주.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usually죠. usually가 뭔데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usually였죠. 그거보다 빈도가 높아지면? Everyday. Always. Always가 뭐예요? 항상. 항상이죠. 맞습니까? Never. 절대 안 하는 빈도죠. Hardly, seldom. 거의 하지 않는 거죠. Sometimes. 가끔씩. Often. 아니, often. 자주. Usually. 보통은 일반적으로. Always. 항상. 빈도 부사들 우리가 묶어서 익히는 이유는 위치를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보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딱 들어갈 자리. 조비디 일반화는 뭐야 도대체. 그럼 계속해서 scene 2. The hero is running away from the bad guys.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에 대한 얘기. 그쵸,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습니까? 형은 모를 테니까 뭐뭐 하다라는 의미 뒤에다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두 가지 뭐? 뭐뭐 하는 중인 아니면 뭐뭐 하는 것 될 수 있죠.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였냐? 달리는 중인이냐 달리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그 다음에 in an action movie, scene 3 in an action movie, there may be hundreds of bad guys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왜 there is도 아니고 there are도 아니고 왜 be를 써야 되냐. 여기에 be를 써야 되는 이유. 시끄럽고요. 조용히 하시고 답 아는 사람도. 왜 there may is 안 되고 왜 there may are 안 되고 왜 there may be를 굳이 해야 되냐?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may가 뭐뭐이기 때문이죠. may가 or. may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may or. 네. 아니, 와, 말, 그거 있잖아. 그... 여기는 or이 아니죠. 아, can. Can mak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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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의죠.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고 싶은 건 뭐냐? 영어로 200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영어로 200을 어떻게, 300은 어떻게 하는지.
뭐 너무 안 하니까 200만 영화도 알 거예요. 200만. 영어로 200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찾아 보면 왜 이걸 안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왜 쓰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선생님 수업 채노야? 선생님 수업은 처음에는 뭘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니들이 스스로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지하게 어려울 거야, 처음에. 왜 어렵냐 하면 안 해보던 거라서.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니들 기억에 훨씬 오래 남고 니가 나중에 중학교 졸업할 때 문법을 마무리하고 졸업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지금은 아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지만 뭐 얼마 안 걸려. 조금 있으면 알아듣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하면 단어니까 주희야, at the same time 뭐 쓰셨죠? 뭐였더라, at the same time. 아까 읽기 할 때 여러분들 다시 다 생각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돼요. At the same time. 오케이, 동의 뭔 뜻이야? 제도 모르고 있죠. 답이 뭔 뜻이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도 동시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분명히 클래스 카드에 넣어놨습니다. 네.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one by one. 다솔, one by one은 뭔 뜻이야? One by one. 예. 좀 모르죠. 뭔 뜻이야? 그렇죠. 한 명씩.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거는 여기에 day 있죠, day. day 누구 대신 왔냐? They will attack the hero one by 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scene 4 넘어갑니다. 'Building is burning.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 but the door is always locked.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inside the building, of course.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선생님이 읽어봤는데 이제 뭘 물어볼지 쭉 보이죠? 안 보입니까? 첫 번째 burning에 대한 얘기. 나 요즘 뭐 burning sun 때문에 난리죠. 오케이,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뭐뭐 하는 중인이냐 뭐뭐 하는 그냥 1번이냐 2번이냐 그냥 하는 말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뭐뭐 하는 중인인지 뭐뭐 하는 1번인지 아, 진짜요? 어, 맨날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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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나 이상해서 그래요. 아, 이상하네요. 버런의 뜻이 뭔가 버런의 뜻은 하다. 근데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냐. 사실 빌딩도 근데 듣고 싶지만 빌딩은 단어의 뜻이 있으니까 너무 뻔하고요. 그 다음에 everyone tried to run outside. 오케이. 여기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려드릴게요. But door is always locked. 자, 그 다음에 lock. lock은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죠? 잠그다. 그러면 뭐뭐 하다라는 뭐니까 뭐뭐 하다라는 뭐니까 동사니까 모든 동사는 당연히 뭐하고 3단 변신하고 그렇다면 내가 뭘 물어볼지 알죠? 네. 그렇죠. 얘 몇 번째 녀석이냐. 락이 3단 변신에 락, 락드, 락드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락든지 세 번째 락든지 됐습니까? 락이 락드가 두 번째 락든지 세 번째 락든지. 오케이, 그다음에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in the door. 오케이. always 반갑죠? 반가요? 안 반갑나요? 반가운 말고.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자, 이거 뻔하죠? 네. 그렇죠. cry 울다인데 여기서 사용되게 우는 중인지 우는 것인지. 됐습니까?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또는 뭐뭐 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se scenes make movies more exciting. 여기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수업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exciting. 뭐, 알죠? 그렇죠. exciting. 1번이니, 2번이니. 됐습니까? 1번이니, 2번이니. excite가, 마찬, 여기 ing를 붙였던 게, excite라는 동사가 있단 말이죠. 네. excite, excite의 뜻이 뭔데, excite, exciting으로 바뀌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둘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어네요. 그래서, 동의, be tired of가 뭐예요? be tired of. 그새 또 단어 시험 안 치니까 또 다 까먹고 있죠, 그쵸? be tired of. 다시 이제 단어 시험 또 열심히 우리 칠까요? 정말 열심히 하. 열심히 하겠다고? 글쎄. 뭐 믿을 수가 있어. 너 말로 하는 건 내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be tired of. 뭔 뜻이었어요? 뭐뭐에 진절머리를 내다, 뭐뭐에 지치다, 뭐뭐에 넌덜머리를 내다란 뜻이죠. be tired of. 됐습니까? 뭐뭐를 지겨워하다, 뭐뭐를 넌덜머리 내다, 뭐뭐를 탁을 떼다, 뭐 이런 뜻이죠. 뭐뭐에 지각하다가 뭐였더라? be late. 그렇죠. be late for. 아, 뭐뭐에 좋은은 뭐였더라? be good for. 뭐뭐를 잘하는 뭐였더라? be good at. 저러고 있죠. 좀,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는 것과 더 빡세게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them. 뭐 대신 완전하겠죠. 됐습니까? them은 뭐 대신 완전하죠. 대명사 누구 찾, 대명사 지시 찾기라 하죠. 누구 대신 왔냐. 그 다음에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that break these rules. 에서는 여기에서는 to see 뭐겠어요? 4개 중에 그렇죠. 4개 중에 뭐냐?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뭐 하겠다? 수업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업하기로 한 거 3가지죠? 자, 그 전에 현호가 좀 늦게 왔으니까 지금 했는 얘기 중에서 못 알아들을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make 뜻이 뭐죠, 현호? 만들다죠? 그쵸. 이런 걸 보고 너는 지금까지 동사라고 배웠고요. 나는 수업 시간에 하다시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뭐 한다? 변화를 하죠. 메이크의 3단 변신은 뭡니까? 메이크, 메이드. 그렇죠.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아직 이것까지는 얘기 안 했죠. 네. 그렇죠. 학교에서 곧 할 건데, 모든 동사는 또 3단 변신합니다. 자, 첫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러고, 동사의 원형이라 얘기하고, 두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형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르는 세 번째 녀석은 뭐라고 할 예정이냐면 과거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PP형이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예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입장 바뀐 어떤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얘기하는 거 모든 동사, 모든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3단 변신을 해.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make의 뜻은 만들다고, made의 뜻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made의 뜻은 뭐란 말이야? 그렇죠. 만들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made의 뜻은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만들었어. 내가 얘를 만들었다 치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만들어진 이란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거지만 첫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는 건 뭐냐. 자, 계속해서 메이크 가져가죠. 메이크 갖고 하는 거예요. 메이크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데 메이킹이 될 수가 있는데, 됐습니까? 메이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이크 피자란 말이 있다. 메이크 피자란 말이 있는데,
얘는 무슨 뜻이에요? 피자 만들다 이 뜻이죠. 근데 얘 형태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죠. Making pizza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될 때도 있고 피자를 만드는 중인 이란 뜻이 될 때도 있고 피자를 만드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피자를 만드는 것으로 쓰일 때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떨 때 그러냐. 예를 들어서 I like making pizza 이랬다 치자. I like making pizza. I like. 내가 뭐 한대요? 좋아한다. 그럼 making pizza의 뜻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피자 만드는 거. 그렇죠. 피자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근데 I like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I am making pizza 이랬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피자를 만드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맨날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앉았을 얘기. 예를 들어서 해피라는 단어가 있다. 그렇죠. 그 뭘 얘기할지 알겠습니까? 네. 예, 해피의 뜻은 뭐예요? 행복한. 그렇죠. 행복한이라는 뜻이죠. 무슨 씨? 어떤 씨? 네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은 형용사 됐습니까? 자, 근데 행복한이란 말을 무슨 뜻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행복하다라는 무슨 씨로 바꿔 쓸 수 있는데? 하다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는 행복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He is happy 라고 하면 is happy 의 뜻이 행복하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러면 비동사가 하는 일은 뭐? 비동사가 하는 일은 뭐를? 어떤 시를 어떤 시 앞에 쓰면 뭐 만들어 어떤 덩어리 만든다? 어떻다 라는 하다시의 덩어리를 만든다. 됐습니까? 또 것이다 만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아직 뭔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 네 번 정도 더 들어야 알겠죠. 최소한. 예? 아, 참, 그것도 얘기해야지. 고맙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make pizza를 가지고 가서 가져와. 피자 먹고 싶다. 자, 이게 피자 만들다죠? 그렇죠. 피자 만들다라는 의미 앞에 뭘 붙이면? To make pizza를 만들면 뜻이 몇 개로 바뀐다? 네 개. 네 가지 뜻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들어가야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to make pizza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뜻은 피자 만드는 것. 뭐뭐하는 것. 됐습니까? 두 번째 뜻은 뭐뭐하기 위하여. 피자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뜻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그 다음에 네 번째 뜻 뭐뭐 해서 피자 만들어서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to make pizza to go there 이런 것들을 들고 오면 나는 뜻을 네 가지를 가르쳐줄 수밖에 없다. 한 가지를 가르쳐줄 수가 없다. 그렇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I want 이런 말 뒤에 to make pizza 왔다 그러면 I want가 내가 뭐 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원한다 그런 뜻이니까 to make pizza는 자동적으로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피자 만드는 거. 그래서 피자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한번 길어봤자 What?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뜻이 되었을 때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명사가 된거이라고 한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 됐으니까 명사가 된 거죠. it으로 바꿔. I want it. What do you want?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I bought some cheese 이런 말 뒤에 붙였다. I bought some cheese. 내가 뭐 했대요? 나는 샀다. 뭘 샀대요? 치즈를 샀대죠. 아까는 I want to make pizza였는데 이번에는 I bought some cheese to make pizza 했어. 이번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치즈를 샀죠? 왜? 피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buy some pizza? 치즈를 왜 샀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그래서 이번에 to 부정사의 무슨 제어법? 부사적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또 놔두고 뭐 하겠어요?
이거 쓰겠죠? It's time to make pizza. 뭔 뜻이에요? 지금은 피자를 만드는 시간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피자 만들기 위한 시간. 피자 만들 시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번엔 to 부정사에 무슨 조용법? 어떤 시간? 어떤 시간? 피자 만들 시간. 그래서 이렇게 쓰인 인형으로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조용법? 형사적 용법이라고 한다고. 어떤 시적 용법?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m tired to make pizza. 내가 어떻대요? 나는 피곤하다. To make pizza. 난 피곤하다. 나는 to make pizza 붙었어. 뭐? 피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난 피자 만들어서 지금은 너무 힘들다. 뜻이죠. 네. 누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Why are you tired? 그래서 뭐뭐 해서 라는 뜻인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앞으로 한 다섯 번 더 남았어. 네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려고. 그래서 한 번 얘기해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김다솔이랑 전에 집에서 왔을 때 그 뭐야 그 자네 아비 되는 사람한테 아 투 이거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이제 좀 알겠나요? 싫었어요? 싫다고 나한테 막 욕하고 막 때리고 그래. 숙제 좀 내지 말라 막 이러잖아. 이제 좀 알겠습니까? 얘한테 집에 가서 가르쳐 주는 거 하나도 없어. 얼리슬비도 알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가요? 자 그래머 투 너부터 먼저 하고 위에 거 설명할 것 하겠습니다. 자, 너 앞에 투 붙었네? 아, 이 무슨 제어법이었더라? 명령, 부사. 오케이, 그래머 투 너가 뭔 뜻일까? 그래머 문법. 문법이지. 그래머는 문법이고. 문법 알기 위한 문법. 알아야 할 문법. 투 부정사의 무슨 제어법? 어떤 문법? 어떤 문법? 형용사적 용법. 어떤 문법? 알아야 할 문법.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 어떤 거. 어떤 시적 용법이죠.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란 얘기 하고 있네요. 이걸 수업하면 위에 내가 물어봤는 것 중에 몇 개는 답이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이라고 써. 그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을 우리가 다 한번 끄집어내봅시다.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는 이란 얘기는 명사를 뭐 해준단 말이야?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죠. 꾸며준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녀석들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죠? 무엇이시? 그렇죠. 당연히 무슨 시? 어찌시? 그렇죠. 어찌 것이죠. 그렇죠. 어찌. 어떤시?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려면 일단 무슨 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무슨 시를 가지고 뭐뭐 하다, 울다, 뭐 잠자다 이런 말을 가지고 뭐를 바꿔 쓸 수 어떤 뜻을 바꿔 여기다가 뭘 붙이면 하다 시 뒤에 ing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뭐뭐 하다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또 뭐도 됩니까? 뭐뭐 하? 뭐뭐 하는 것이 될 때도 있죠. 근데 뭐뭐 하는 중인이 되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현재 분사 라고 한대요. 맞습니까? 과거 분사는 pp.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분사라고 얘기할 건데 이 분사가 뭐냐? 분신사가 아니고요. 이 분사란 말은 무슨 시가 무슨 시 됐을 때 다 얘기하는 거다. 하다 시가 어떤 시, 동사가 형용사 되었을 때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형용사 되었을 때 분사라고 하는 거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이 어떤으로 바뀌었을 때 그 쓸데없이 분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사란 말이 그냥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그래서 달리다를 어떻게 모양을 바꾸면 달리고 있는 그니까 먹다를 어떻게 모습을 바꾸면 먹고 있는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를 보통 분사라고 한대요.
그냥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배운 것도 배울 적도 있지만 뭐뭐 하다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것 됐을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쓸 때 뭐라 그런다. 동명사. 동명사라고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ing 붙여서 동사가 명사가 되었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이 되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니 밑에서 설명할 건 어떤 뜻으로 쓰인 경우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로 사용되었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라는 얘기는 뭐뭐 하다에다가 뭐 붙여서 ing 붙여서 무슨 뜻으로 바꾼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으로 바뀌었을 때 뭐를 꾸며줄 수 있다?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현재 분사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명사를 주어 앞에서 수식하며 뜻은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현재 분사가 뭐를 뭐 동반할 경우에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한다 그랬는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시 덩어리가 짧으면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꾸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가 짧으면 그쵸? 근데 어떤 시가 길어질 경우에는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자꾸 어디로 가요? 뒤로. 뒤로 간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요즘은 좀 인기가 돌아지만 그쵸 SBS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뭐예요?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쵸 러닝맨. 어떤 맨? 어떤 맨? 러닝하는 맨.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러닝맨은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 맨은 맨인데 어떤 러닝하고 있는 맨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길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고 있는 거 울고 있는 이거부터 보죠. 그렇죠? 그렇죠? 칼 다 꺼냈습니까? 네. 다 꺼냈습니까? 칼 꺼내시고요. 칼 꺼낸다는 얘기는 문장을 이렇게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덩어리별로 자른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울고 있는 아기를 보래요. 그렇죠? 네. 누구를? 울고 있는 아기를 뭐해라? 보아라. 이런 문장의 종류를 보고 뭐라? 무슨 문?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의 특징은 뭐가 없다? 명령문의 특징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여기 있어야 할 뭐가 없다. 주어가 없다는 거죠.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 시작하고 뭐뭐 하세요. 시작하고 그럼 보아라 그랬죠. 보아라 뭘 보아라? 울고 있는 아기. 어떤 아기? 울고 있는 아기. 그렇죠. 그럼 울고 있는 이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울고 있는 이란 말은 울다로부터 왔죠. 네. 울다가 뭐예요? 그렇죠. cry인데 얘를 어떻게 얘를 형태를 어떻게 바꾸면 crying으로 바꾸면 얘가 무슨 뜻이 될 때도 있고 울고 있는 이럴 때도 있고 우는 것이 될 때도 있는데 crying baby는 우는 것 아기겠어? 우는 아기겠어? 우는 아기. 그래서 얘를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현재 분사 라고 한다. baby는 baby인데 어떤 baby? 울고 있는 아기 baby. 그래서 baby의 품사는 뭐예요? baby의 품사는 명사 것이죠. 것 아기라는 네. 것 이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crying이 baby를 꾸며줄 수가 있다. cry baby야, crying baby야. crying baby. 라고 해야 무슨 뜻이 된다? 울고 있는 아기. 어떤 아기가 된단 말이야. 그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울고 있는, 여기 표시하면, 울고 있는 아기. 이렇게 꾸며주죠. 네. 그쵸? 근데 울고 있는 이란 뜻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한 단어예요, 열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crying baby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뒤로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짓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대죠? 네. 그래서 누가? 짓고 있는 개 한 마리가 언제 있었다? 과거에 있었다. 그렇죠. 뭐뭐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네. 과거에 한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 뭐? was a barking dog. 그니까 bark의 원래 뜻은 뭐예요? bark의 원래 뜻은 그렇죠, 짖다란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얘가 barking이 되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barking 여러분들 만약 barking만 들고 와서 아 이 뜻은 이 뜻이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문장 속에 안 넣어보면 그럼 barking의 첫 번째 뜻은 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뭐? 짖는 것. 그렇지. 그래서 현우야, barking의 뜻은 뭐?
짓고 있는도 되고 또 뭐도 될 수 있다? 짓는 것도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까? 짓고 있는도 되고 짓는 것도 된다고. 그럼 여기서 짓는 것 개야? 짓고 있는 개야? 짓고 있는 개. 무엇 개야? 어떤 개야? 어떤 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이 되었을 때는 보고 뭐라 그런다? 현대분사라고 쓸데없이 어려운 말을 한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씨가 무슨 씨 됐단 얘기다? 하다 씨가 어떤 씨 됐단. 근데 무슨 동사가 몇 단변이 지난다고? 3단변신. 그렇죠. 그 세 번째 연속의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과거 분사라고요. 과거 분사라는 말은 어떨 때 붙인다고? 무슨 씨가 무슨 씨 했을 때 분사라고 하다 씨가 어떤 씨 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이 되고 과거 분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를 당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나중에 뭐 능동이니 수동이니 이런 어려운 말 또 설명할 건데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뭐를 하고 있는 말고 뭐뭐를 당한 뭐 이런 거. 오케이. 어디서 또 주소 들은 것도 있죠. 능동태, 수동태 저런 거 있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짓고 있는이란 말을 어떤 게 짓고 있는 게 길어지는 아니 꾸며주는 말이 길어 짧아? 짧아요. 우리말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꾸며준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장 칼질할 준비 됐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을 보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벤치에 앉아있는 소년을 뭐해라? 보아라. 그럼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벤치에 앉아있는. 그렇죠. 그럼 벤치에 앉아있는 이란 말은 벤치에 앉아있다고 통합죠? 네. 그렇죠? 벤치 위에 앉아있다는 뭐예요? Sit on the bench. 그렇죠. Sit on the bench 하면 벤치 위에 앉아있다죠. 그렇죠. 네. 그럼 벤치 위에 앉아있다를 어떻게 형태를 바꾸면? Sitting on the bench. 자, 자리가 좁네요. 이렇게 바꾸면 몇 가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어떤 벤치 위에 앉아있는 두 번째 뜻 벤치 위에 앉아있는 것. 내가 필요한 건 이 뜻이죠. 벤치 위에 앉아있는. 네. 근데 벤치 위에 앉아있는 이란 뜻이 sitting on the bench인데 길어 짧아? 길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래서 look at the boy 이러죠. Look at the boy. boy는 boy인데 어떤? sitting on the bench. 보아라 그랬죠. 뭘 볼까요? the boy를. 어떤 boy? sitting on the bench.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현우야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너 보이는 너 보이인데 어떤 sitting on the bench 하고 있는 보이 무슨 씨 덩어리인데 어떤 씨 덩어리인데 학교 버전으로 하면 뭐 덩어리인데 형용사 덩어리인데 길어져서 어디로 갔다 뒤로 갔다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우리말에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끊을게 할 때 일부러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어딘가 있겠죠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하러 한 것들 두 가지. 두 가지. 네, 질문점 뭐였더라? 위치. 아, 위치에 대한 얘기? 밑에서부터 할까요? 네, 그래요. 위에 뭔지 아, 몰라요. 아, 두 가지네요. 수업하기로 한 거. 아, 이거랑 저거랑 그거네. 예,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에 대해서. 자. try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그 try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네. 일단 run outside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run outside run outside 뭐 그러니까 인싸 말고 오케이 run outside 난 뭐지 run outside의 뜻은 밖에서 달리다 밖으로 뛰어가다 뒤에 달려가다 이 말이죠. 이 뜻이죠. run outside는 run이 달리다고 outside가 밖으로니까 run outside는 밖으로 달려가다 이 뜻이죠. 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뭘 붙이면? to를 붙이면 밖으로 뛰어가는 것 밖으로 뛰어가기 위하여 밖으로 뛰어가기 위한 밖으로 뛰어가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얘네들은 좀 세뇌가 많이 됐어. 너도 빨리 세뇌가 되는 게 좋을 거야. 누가? 아, 뭔지 모르겠다. 뭐 이마를 막 만지고 있습니다. 아, 뭐 여긴 어디 난 누구.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요. 알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당연히 지금 몰라. 앞으로 한 열대 번은 더 들어야 돼. 자, 이 뜻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뜻일 때 뭐냐. 얘가 못 했을 때만 얘기할 건데 지금 밖으로 뛰어 나가는 것일 때만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무슨 조용법? 명사적 용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un outside는 사실 어떻게 형태가 될 수도 있냐면 running outside가 될 수도 있죠. running outside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다 밖으로 뛰어가는 주민도 되고 밖으로 뛰어가 는 것이 되기도 하죠. 네. 얘가 무슨 뜻일 때만 설명할 거냐? 밖으로 뛰어나가 는 것일 때만 설명할 거야. 어? 둘 다 뜻이 똑같이 될 수 있네. to run outside도 밖으로 뛰어가는 것, running outside도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될 수 있네. 됐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대로 그대로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try 전에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예전에 like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슬쩍 한 적에서 어떤 애들은 고기만 좋아하는, 어떤 애들은 채소만 좋아하는. 됐습니까? 나는 배는 안 먹어.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쵸. 회, 회. 나는 회는 안 먹어. 진짜. 거짓말 하죠. 너 회 좀 먹으면 회 좀 먹어. 아빠가 막, 먹어! 시키야! 뭐 이런 거 먹어.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이렇게 골라 먹는 애들도 있잖아. 그쵸. 난 이건 절대 안 먹어 하는 애들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근데 like는 뜻이 뭐야? 좋아하다잖아. 네. 애가 성격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네. 그렇죠? 그럼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좋아한다. 현우 지금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참으시고. 난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좋아하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 거고? I like to run outside. 해도 되고 I like running outside. 해도 둘 다 된단 말이야. 네. 됐습니까? like는 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현우의 마음 여기에 만약에 want가 왔다 치자. 그럼 I want, 나는 원한다 이런 거. 그렇죠? 네. 나는 원한다. 무엇을 밖으로 뛰어나가? 는 것을. 이거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네. want는 뭐뭐하는 것 자리에 뭐만 좋아한다 했더라? to. 그렇죠. 얘만 가질 수 있다 그랬죠. 네. I want running out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네, 이걸 보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언제냐 하면은 내가 여러분 교과서 보니까 2학기 때 나오더라. 여러분들 그 교육과정 바뀐 두 번째 거 알죠? 네. 그렇죠?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이거 2학년 때 했어. 근데 이걸 1학년 2학기 때 하더라고. 아, 그래 뭐 별 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외우는 방법이 있어. 나중에 다음 가르쳐 줄 거고. 외워요? 외우는 방법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I want running outside 이런 거 만약 질문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 쉽죠? 그렇죠? 네. I want running outside 틀렸습니다. 근데 그게 몇 개 더 있어. 맞습니다. 외워야 돼. 어쨌든 뭐 그거 천천히 하면 됩니다. 전 지금 외워야 할 필요 없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like는 이걸 목적어란 말 들어봤지? 목적어. 그렇죠? 무엇을 좋아한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 동사 뒤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목적어라 그래. 그러면 like는 to do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고 doing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want는 누구밖에 목적으로 가진다? to do밖에 목적으로 안 된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뭘 쓰면 어떻게 집어넣는 애들 있냐. want 뒤에 doing은 뭐다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아니야. I want the running machine은 돼. 그렇게 익히면 안 된단 말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인데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일 때는 to도 하는 건 뭐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근데 want는 이것만 되고 이거 반대되는 거 이것만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걔가 바로 누구였냐면
그래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즐긴, 뭐 이상하지만, 문법적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밖으로 뛰어나가는 걸 즐긴다 할 때는 뭐밖에 안 된다? I enjoy running outside. 뭐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쵸? 몸이 막 갈라지다 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ant는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자리에 to도만 좋아하고, enjoy는 반대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자리를 바꿨을 때, ing만 좋아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try는 어떤 놈이냐? try는 어떤 놈이냐? try의 뜻이 노력하다, 시도하다. 오, 그렇죠. 노력하다란 뜻도 있고 시도하다란 뜻도 있죠. 네. 근데 노력하다란 뜻과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 같은 얘기인데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try가 s다, 노력하다란 뜻도 있지만 뭐하다,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두 개의 뜻을 갖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try에 대해서 먼저 미리 얘기하면 try는 뒤에 to도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 이게 네 번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데 목적어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을 통이 몇 개 있었냐면 이렇게 네 개의 통을 구분해서 뭐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like. 그렇습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want, to도만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enjoy,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doing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 try. 몇 개 없어요. 그렇습니까?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try가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될 때는 어떤 경우가 try 뒤에 뭐가 오면? try 뒤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오면 try가 땀을 흘립니다. 그렇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하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try의 뜻이. 그러니까 try의 스위치 같은 게 달려있는데 뒤에 to가 오면 노력하다 쪽으로 뜻을 바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try 뒤에 뭐가 오면? doing의 형태가 오면 try의 뜻은 뭐가 된다?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이 뜻이 된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뭐 forget, 이런 종족에는 forget하고 remember 정도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try의 뜻이, 정리하면 try의 뜻은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뜻도 있는데, try to do. 이렇게 하면 try의 뜻이 s다, 노력하다라는 뜻이다. try 뒤에 doing이 오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여학생들은 뭐 열심히 했구만. 학생들은 관공 왔습니다. 그쵸? 으히히히 너무 멋있다. 신나죠, 그쵸? 그니까? 자, 그러면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디에 그게 있냐면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 이런 거 있죠? 그쵸? A building is burning인데 어 building is burning인데 everyone tries to run. 시험 삼아 한번 밖으로 이렇게 나와보는 걸까요? 아니요. 저 밖에 뭐 있나 이렇게 나와보는 거예요? 당연히 to run outside 하는 것을 뭐가 답니까 이거? 노력하다.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 뜻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running outside 하면 원어민들이 원어민들 입장에서 어 building is burning. Everyone tries running outside. 웃겠죠. 네. 그 건물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타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 시험 삼아. 밖에 보이는 거 아니죠. 밖에 나오는 것을 뭐 하다가 될 수밖에 없지만 의 뜻은 S가 노력하다. 안 될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아, 이거 숙제 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한 게 있네. 지금 뭐 설명해줘 뭐. 됐습니까? 자, 얘 꼬라지는 왜 tries냐? Everyone이니까. 그렇죠. 말 수업했던 거죠. 자, everyone. 내 뜻은 뭐지만? 모든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란 뜻인데, 앞만 길어봤자. 당연치, 당연치. 그렇죠. day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뜻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의미상 같은 거. all people. 아. 맞습니까? everyone은 뭐하고 뜻이 똑같은데? All people라고 하죠. 근데 네. All people은 안만 길어봤자 day.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day란 말이죠. day try야 day tries야? day try.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에? 아,
만약에 여기 똑같은 의미인데 all people이었으면 여기 twice 쓰면 틀리는 거죠. All people이었으면 all people try to run outside 해야 되겠죠. 하지만 everyone니까 뭐 치부한 거 안 만들어봤자 단수 그렇죠. he나 she 치부하니까 하다시에다가 s를 붙여야 되겠죠. He go야, he goes야. He goes. 하듯이 he tries, she tries, everyone tries. 그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할 때 everyone are happy, everyone is happy. Everyone is happy. 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거 시험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단골 출제입니다. Every 뭐 1, 2학기 됐습니까? 2학년 때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갑자기 또 하겠죠.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역할에 단수형이고 뭐 친구 만나 단수 친구 만나 Every day야 Every days야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뜻은 복수적인 의미지만 모든 뭐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하지만 단수 친구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These scenes make movies more exciting 설명하기로 했죠? 네. 자 여기서는 뭐 설명할 거냐? 뭐 설명할지 More exciting의 뜻이 뭐예요? 더 신나는 이 말이죠. 더 흥미진진한 이 뜻이죠. 그렇죠?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내가 설명할 건 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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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a Make a 어떤 make a 어떤 뭔 소리 하는 거냐 여기 이게 a입니다 a 아, make a 어떤 make a 어떤 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일단 시작 she makes me happy 한 뭐 뜻이야 그녀는 나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죠 she makes me happy 하면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럼 make a 어떤이라는 이 구조를 어떻게 쓰는 거야?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make a 어떤을 쓴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설명은 왜 자꾸 하느냐 이 설명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죠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하게 아니야 그니까 지금 중에 뭔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칼질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녀는 노래합니다 She sings 그 다음 뭐? Happily 그렇죠 She sings 아이고 다 아네 happily죠. She sings happily죠. 그럼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죠? She looks like happy. She looks happy죠. 그렇죠? Looks like는 어떤 것같이 보인다. 아, 것같이가 헷갈려요. 같이. Like 뒤에 명사가 올 때도 것같이 보인다는 look like. 라이크 뒤에 무슨 시? 겉 이런 식으로 같이 자 이제 왜 설명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She sings happily는 그녀가 어찌 노래한다?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그 얘기 했잖아 어? 내가 망하는데 오늘 배탈 나고 배 아파 죽겠어 그쵸? 근데 요즘 요새 새로 나온 노래가 신나는 노래 행복한 노래죠 그쵸? 그럼 배가 아파서 죽겠는데 슬프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불러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문장은 그녀의 상태가 행복하단 말이야? 아니면 어찌 노래한단 말이야? 어찌 노래한단 말이야? 그렇죠. 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찌 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 she looks happy는 looks 대신에 뭘 써도 그 뜻이 거의 똑같다? She is happy. 그렇죠. 이거 거의 똑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 마치 무슨 시 써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시 써야 될 것 같죠? 부사죠 부사 부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뭘 썼지만 부사를 썼지만 여기를 뭘 썼어? 형용사를 썼죠? 왜?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녀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녀 무슨 시야? 명사죠? 네. 그래서 명사를 설명하려면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그래서 어떤 시 형태의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했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그러므로 누구는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니까 그러므로 누구는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그렇죠. 여기 행복하게란 말은 그녀가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만드는 걸 행복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행복한 상태가 된다. 이게 무슨 시? 이름시죠.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것이죠. 이름시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은 당연히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그래서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도 어떻게 된다? She makes me happily. 하면 안 되고 happy. So I am happy. 그러니까 우리말 똑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 행복합니다. 네. 하지만 영어에서는 행복하는 형용사고 행복하게는 사전에 행복하게 네이버 사전에 와서 행복하게를 쳐보세요. 무슨 분명히 뭐가 튀어나와? 해피 리가 나와. 근데 선생님 여기도 행복하게도 여기도 행복하게도 여기도 행복하게인데 왜 어쩔 때는 해피고 어쩔 때는 해피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어찌하다를 만드는 거고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고 하지만 나머지 애들은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사의 상태는 형용사가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make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라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중에 이제 이게 몇 형식 문장이다 이런 것까지 이어질 거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기로 했던 것은 얘네요. 위치에 대한 얘기.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위치라고 안 했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that의 history. 여러분들 역사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그렇죠. I like that 이거 배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I like that 할 때 that부터 제일 먼저 배웠죠. 거의 동시에 I like that girl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that의 공통점은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that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난 저것을 좋아한다. 난 저 여자애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보고 뭐라고 한다? 지시사라고. 지시사. 이때는 지시 대 명사.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때는 지시 형용사. 어떤 걸? 더 걸. 됐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배우죠. 그렇죠. 그 다음 배운 대는 뭐였더라? 그렇죠. I know that he is kind. 이런 데서 배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뭐 한답니까? 난 안다. 무엇을 한답니까? 그가 착하다는 것을. 그렇죠. 누가 친절하더라? 는 것을. 오케이. 이렇게 하고 무엇에? 독립만세.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친절하다죠. 근데 얘 때문에 뭐해서 그가 친절하더라? 는 것. 오케이.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무슨 저를 끌고 다니는 뭐? 명사를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 시 뭐냐 누가 뭐뭐 한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누가 어떻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겉 만드는 대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이 대사고는 다른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걸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설명하는 거 그렇습니까? 네. 언제 배운다? 1학년 1학기 때 그렇습니까? 한 3과 정도에 나올 거예요. 3, 4과에서 여러분 1, 2, 3, 4를 배우잖아. 1학기 때. 네. 나도 배우고. 네, 1, 2, 3, 4 배우고, 5, 6, 7, 8 배우고. 중간고사 치는 애들은 1, 2과 배우고, 중간고사 3, 4과 배우고, 기말고사. 아, 중간고사 치기 싫다. 너도 계속 안 칩니까? 자, 이걸 두 번째 배우죠. 겁 만드는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대시 뭐냐? 이런 대시였습니다. I know the boy. 비슷한 문장 쓰면 여러분 헷갈리시니까 that can swim well 할 때 되시죠. I know the boy that can swim well. 뭔 소리죠?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안다. 안 되죠. 뭘 한답니까? 그 소년이 수영을 잘 한다는 것을. 아니죠. 자, 세 번째 배운 데는 뭐?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can swim well. 문제죠, can swim well. 수영을 잘하다. 수영을 잘할 수 있다죠. 그렇죠? 대지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는데? 어떤 시? 그러면 the boy that can swim well 하는 어떤 boy? 수영을 잘할 수 있는 boy.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수영을 잘할 수 있답니다. 캔 스윙맨. 걔 때문에 어떤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뭐 한다라는 녀석이 형용사 되는 거. 누가 이건 뭐 되게 이상한 말 붙여놓은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2학년 1학기 때. 자, 여러분들 교과서 편 그 과정을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 두 개를 2학년 1학기 때 한꺼번에 배우는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시제하고 한꺼번에 배우는 거. 지금 2학년도 지금 막 그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 있고? 네, 몰라도 되시네. 네가 아는 친구 한 번만 본 적이 없어. 네가 너랑 요일이 다른데 볼 일 있겠냐? 네가 자 지금부터 설명할 저 위치는 누구하고 똑같은 역할이다? 얘랑 똑같은 네. 역할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의 뜻은 뭐죠? 그렇죠. 어느 것, which do you like better? 이렇게 할 때 배웠죠. 근데 네. 얘는 걔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얘 끊어있기 하면 어떻게 되냐? They want 안 됩니다. 무엇을 want 한답니까? To see clever new movies는 movies인데 어떤 which break these rules 하는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new rules는 어떻고 어떤 영화랍니까? 똑똑하고 새로운 영화래죠? 네. 자. which 빼고 break these rules 하면 뭐뭐 하자란 뜻이죠. break these rules 하면 뭐 하답니까? 이러한 규칙을 깨다죠. 근데 which 때문에 어떤 이러한 규칙을 깨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러한 규칙을 깨는 똑똑하고 새로운 영화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네.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게요? 라는 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which break these rules에서 which break 저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규칙을 깨다 break these rules 이런 규칙을 깨고 있는 중인 breaking these rules 그쵸? which break 대신에 뭘 써도 돼? which break 빼내고 뭘 넣어도 돼? 저 자리에다가 breaking을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clever new movies breaking these rules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꾸미는 말이 길어요? 짧아요? breaking these rules는? 길어요. 길죠. 꾸며주는 말이 길면? 길어가요. 그쵸. 벤치 위에 앉아있는 그 소녀 The boy, sitting on the bench. 하듯이 얘도 한 번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월스에 대해서 조사해 오세요. 월스. 월스는 비교급이죠. 월스가 비교급이니까 월스와 관련된 무슨 급하고 무슨 급을 찾아오는데. 원급과 최상급. 월스는 그 뜻으로 얘기하면 더 어떤이란 뜻입니다. 더 어떤. 그럼 그냥 어떤이란 뜻을 가진 말, 원급. 그 다음에 가장 어떤이란 뜻을 가진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월스를 쳐보면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파이팅에는 왜 형광 펜치링 할게? 하느라고. 그렇죠. 1번이냐, 2번이냐, 싸우는 중이냐, 싸우는 것이냐, 이거겠죠. 이 나오고요. 어쩌고저쩌고 이거 오케이. 타임이지. 시간이 짧아. 아니에요. 수업 아직 안 끝났고요. 시작은 할 겁니다. 시작은 앞부분은 할 거라고. 네? 아, 앞부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게 그거요? 예? 아니요, 그거 말고. 말고요? 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예, 챕터 미리 보기 하겠죠. 그러니까 챕터 2. 챕터 2 제목이 뭐래요? 일반동사. 일반동사네요. 여러분 난 책에 프린트 받은 사람 없지만 응? 누가 거기 펴네. 그러니까 포커스 5, 6, 7, 8. 총 4개의 잉글리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미리 뭐가 나올지 한번 얘기해 보자. 제목만 보고. 그렇죠. 포커스 5는 일반 동사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짓거리고 있을까? 그렇죠. 누구에 대한 얘기 하겠죠. 누가 일반 동사인지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세뇌시켰습니다. 무슨 시들? 하다시들. 그러니까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모든 애들 못 빼고 비동사와 비동사와 그렇죠 조동사 빼고 일반 동사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비동사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비동사는 잘 알게 되는 뭐 am, are, is. 그 다음에 과거형인 was, were.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속인 been. 얘들 보고 비동사 얘들 빼고 그 다음에 조동사에 또 뭐가 있나요? can, may, will, should, must. 이런 애들 보고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는 혼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가 I can it이 아닌 거예요. I can do well. I can do it 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일반 동사. 아, 비동사는 못 오죠. 그래서 can be 뭐 이런 거 못 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아, B동사는 못 오죠. 그러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여기서는 일반 동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go, eat, study, run 이런 애들 보고 일반 동사라고 안 되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6에서 일반 동사의 3인칭 단 이거 뭔 얘기야? 그렇죠. does에 대한 얘기하고 does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어가 뭐인 경우에 주어가 he, she, it. 또는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에 he go가 아니고 he goes 해야 된다. My brother is이 아니고 my brother it 해야 된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7에서는 일반 동사의 부정문 하겠대요. 네. 뭐 나는 don't, 그렇죠. don't, doesn't. 여기 아직 과거시잖아 알 거니까 과거시 어쨌든 don't 뒤에 동사원형 doesn't 뒤에 동사원형 그는 좋아한다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하다가 he likes에 난 너무 뭐가 된다 he doesn't like 그렇죠 he doesn't like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he doesn't like 해야 된다 그니까 그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 의문문 하겠대요 네. 뭐 하겠어요 do you 그렇죠. Do you go? Do you like? 또 does he like? 이거 한다는 얘기 골파인데. 됐습니까? 그래도 봐야죠. 1분 남았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고 숙제. 전화기 갖고 왔니? 숙제 옷을 미쳤어. 어제? 와? 학교를 갔다 오는데 또 학교를 전화해. 그럼 와이파이 없어도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가입해야 될 게. 여기다가 뭐야? 5553. 이들이 교과서가 얘들 학교랑 똑같은 교과서거든. 이번엔 초대 코드 또 다른 클래스 가입하는 거고. 자,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암기, 리콜, 스펠, 그다음에 매칭 게임, 스피드 퀴즈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간이 나누어 있는데 구간 나누지 말고 여기를 누르면 확실히 구간이 들어가는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정책하는 방법을 다 자, 공부하는 방법은 학습 구간을 정책을 한 다음에 암기로 시작합니다.
암기를 공부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카드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쭉 순간으로 옆으로 넘기고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네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놨느냐, 공부를 어떻게 할 거고 설정을 해놨느냐, 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동으로 된 체크되고 나눈 것도 없어. 그리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단어 대신 의미 대신 예문 대신 단어 대신 이렇게 이 설정으로 학습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어가 나오면 지금 소리 조금 못 들을까? 자, 이 상태에서 좀 자동으로 단어 소리를 들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이게 귀찮다, 나는 또는 와이파이 안 되는 거라고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꺼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셔플은 뭐 좋아하냐면 카드가 순서대로 쭉 있는 걸 계속해서 이걸 여러 번, 어차피 여러 번 공부해야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공부하다 보면 순서대로 공부하면 지겨워요. 이건 예를 들면 성격, 기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진동으로 피드백으로 우리가 맞다 표시하거나 틀리다 표시할 때 얘기하는 진동을 보내드리는데 얘는 뭐 체크 표시할 때 빠뜨리는 악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 제시라는 건 뭐냐, 영어가 나와있고 무슨 네가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카드를 쓰는 방법은 네가 만약에 얘를 액츄얼리를 읽지 못하겠다면 소위 꼭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단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얘 뜻을 액츄얼리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예문이 액츄얼리 he didn't read his 사실이 숙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네가 만약에 이 뜻을 액츄얼리 뜻을 이 상태일 때 네가 맞췄어. 이 뜻을 알고 있었어. 그러면 이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몰랐잖아. 이걸 다시 나와야겠다. 또는 몰랐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를 표시하면 좋아. 네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아는 카드 계속 공부할 필요 없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쭉 리브 뜻이 그렇지, 잘 달아주시는 분들은 결국 넘어가면 되겠지. 근데 예문도 봐둬야 돼. I live in a big house. 이렇게 하고, 여기 질문을 좀 있잖아. 있잖아. 빅 패밀리는 누구십니까? 잘 몰랐다면 이렇게 뜻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나, 그 다음에 내가 뜻을 말하지 못하면 끌리고, 결코를 하고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너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위한 미술을 구해볼게요. 롱의 뜻은? 중단을 안 해도 어떠십니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떤 신이 뭐 하다 신이 되게 많이 했지, 그거를 네가 꼭 구분해야 돼. 영문사하고 누가 영문사하고 누가 동사인지 구분하는 게 중학교 수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야. 이따가 절대 아니야. 길다라고 하는 후에 비동사를 붙여야지. 그러니까 it is long, 뭐 they are long, 이렇게 비동사를 붙여야지 행복하시는 겁니다. 아까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하고 쭉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뭐 단어를 보고 뜻을 모르는 게 없어졌다? 난 무조건 뭐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인지 읽을 수 있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 수준이 되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암기학습을 할 때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 나와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때는 셔플을 먹고 이 학습을 먹고 바꾸고 나면 막 뒤집어 그다음에 이제 암기학습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옆에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니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잘 나오고 중요한 거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단어까지 뭐냐면 단어가 의미가 뭐였지 않고 예문을 다시 나와. 그리고 얘는 예문을 다 공부하고 있어.
다음에 이제 암기학습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는 문구학습. 자, 얘도 마찬가지 단어 대신 할 수도 있고 우리 대신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사실은 리포로드거든요. 얘의 뜻이 디포로드거든요. 그 다음에 네가 움직여서만 공부했어, 뭐? 쓰기 같은 별로 안 했을 것 같아. 스펠은 뭘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별로 별로 오래하나 공에 쓰는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지금 공에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학교 시험 때는 이분이 지금 그게 집 학교 중간기말고사가 됐던 그게 아니고 뭐 수행평가로 보면 쓰는 시험이 많이 나와. 쓸 줄 알아요. 이게 유해진과 이건 좀 스텝이 어렵다는 걸 좀 따로 모아놓고 내가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뭘 위해서 하고 그런 스텝에서 세 가지 기본학습 세 가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매칭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본때 요거 하고 스피드핀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매칭 게임은 그래서 그다음 매칭이니까 딱 띄워주는 거야. 이게 단어 카드의 공통된 방법이고 얘는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했으면 이거 처음이니까 일단 이건 누구도 해야 될까? 그다음에 통과의 대화라고 했지. 이건 문장 카드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단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얘를 몰랐다 그러고 다시 한번 방금 말씀을 얘기할 수 있겠지. 어쨌든 내가 학습자료를 다 만들어놨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말하면 국방을 외우는 거야. 사실 땡이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국방부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바꿔버려. 일단은 네가 오늘 한꺼번에 여관이 많이 하는 게 힘들 거니까 일단 예를 가지고 이거랑 이건 수업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빼버리고 한 과에 해야 될 게 지금은 세 개가 되는 건데 단어랑 대화 파트 문장과 본문 파트 문장. 그러니까 이제 교재가 있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분상 있나요?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했네. 누가 이상해 보이네. 옷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무슨 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네가 영어 수업하면서 제일 힘든 게 학생들이 뭐 못 알아듣는 말들을 막 하잖아. 그래서 영산이, 형용산이, 부산이
주어니 공간이 목적어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들한테는 그러니까 초등부부터 있던 친구들이 얘들한테는 지금 그걸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누가 명사고 누가 강사고 누가 강사고 얘들은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그게 어차피 중국 국방 돌아가면 얘는 그걸 누구 나가면서 모르고 넘어가는 거 같아요. 원산이 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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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를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좀 스타트적으로 조금 느끼긴 해. 근데 나는 그런 말을 안 쓰고 대신에 명상의 신의 이름씨라고 할 거야. 무엇에 대한 무엇이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게 이름씨라고 하고 동사란 말 대신에 하다씨라고 하고 동사란 말 대신에 어떤씨라고 할 때 그게 느끼 사실 길게 봤을 때 더 알아듣기 쉽게 되고 쓰고 그러면서 그게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라는 말을 쓰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은 학교생님이 설명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힘들어. 그리고 네가 지금 처음 수업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춰가는 시간을 공부할 거야. 맞춰가는 시간. 다음 수업은 언제냐면 이제는 수요일이야. 어제 이렇게까지 빠듯빠듯하게 하시고요. 똘똘하게 생겼으니까 열심히 해. 이 종이 책 사면 버리고 책 안 사면 두고 그러니까